태풍이 그치고 이제 저희 집에도 나뭇가지 큰게 잘려가지고 길이 나갈 길이 없어. 어우, 나뭇가지 많이 커. 어우, 위험하다고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잖아요. 가서 이제 또 내가 할 일도 하고. 이것이 별다른 곳에 도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삶 속에서 잘 수고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잘 약을 치고 이 길도 약을 치고 갔나 봐. 100개. 그럼에도 모기 약한 번도 안 치거든요. 안 치고 모기는 그냥 물려. 이거 옛날에 애들 거뭐 일본 몽 같은 거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녀석 있는 사람은 조심해. 저는 약 치는 거보다 내가 그냥 모기한테 조금 물어 뜯기면서 면역성 기운이 나더라. 각자 자기들이 사는 것에 취향이니까. 그래갖고 내가 죽을 운명이라면 가야지. 힘이 있어요. 자연의 순응하고 사는 거죠. 저도 열심히 한번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아우, 이 태풍 끝에, 지금 우리 집, 우리 논 바로 밑에 논인데, 제가 오면서 봤는데, 너무나 많이 쓰러졌어요, 벼들이. 보면은, 여기, 제 노루 좀, 쫙 쓰러졌잖아요, 벼들이. 너무 가슴 아프죠? 저기도 완전 쓰러졌네? 근데 후리벼는 괜찮아요. 심하지 않아요. 좀 멀쩡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거든요? 약간만 누워서 살짝만 세우면 될것 같아요, 제 벼는. 어쨌든 오늘은 여기를 좀 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데도 벼들이 심하게 많이 쓰러졌는데 그래도 저는 살려준 것 같아요. 예. 조금 살짝이 옆으로 누웠는데 다 괜찮아요. 예. 아주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덕분에 잘 피해간 것 같아요. 너무 내려오면서 차 타고 내려오면서 너무 많이 쓰러져갖고 큰일이다 싶더라고. 저거 어떻게 다 세우나 싶었는데, 하여튼 제가 좀 요번에는 별을 좀 늦게 심은 게 약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열심히 일하려고요. 제가 어제 태풍 좀 많이 심했잖아요. 아, 네. 그렇지 않아도 좀 걱정했는데, 스님, 거짓말같이 어쩌면 스님 건, 스님 논에는 하나도 안 쓰러졌어요. 너무 야, 부처님의 갚이신가 보다. 신나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나, 거짓말 같아.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안 쓰러지고, 옆에, 어머나, 그래. 여기 좀 봐. 여기는 아니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저 주위가, 내가 집에서 내려오는데 줄줄이 다 쓰러져 있어. 어머나, 아니, 스님, 저기도 다 쓰러졌잖아요. 밑에도 같이 내려가네. 쓰러진 것들 이렇게 세우는데 내가 예작견이 있는 거야. 겁도 안 나고. 아이고, 그래, 이렇게 세우자. 그 생각으로만 왔고 내려왔거든? 근데 들어오는 입구부터 막다 쓰러져 있는 거야, 다른 아니, 데는. 그렇더라고요. 저기, 우리 그집 주위도 보니까 어제 많이 쓰러졌더라고. 많이 쓰러졌어.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하나도, 뭐, 그 주위는 정도만큼 다, 살짝 누운 건 있어도 거의 쓰러진 게 없다고 봐야죠. 그럼 농부들의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된 건데 이게 쓰러졌으니. 아유. 근데 보니까 포기한 것 같더라고. 아유, 포기하면 안 되지. 저기, 좀 나와서 다 일으켜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 만일에 약간 실마리가 보여요.
이제 이대로 예. 연글면 되지 않아요? 이제 열금으로 연글면 되죠. 그렇지. 특별하게 이제 병만. 네. 중간에 이제 특별한 뭐 이렇게 약을 안 쳤으니까. 병균이 이제 또 창궐 할 수가 있거든. 비가 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건 또 내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이거는 일단은 좀 잘 풀만 조절 하면서. 아니, 옆에들 많이 쓰러져갖고, 누구 땅 사, 할 것 없이, 쓰러진까 아깝네, 안타깝다. 저게 이제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싹이 올라와요. 그렇겠지. 그래서 이제 조금 잘라서 가치는 아예 없는 거예요. 보살님. 네. 이걸로 하셔요. 요거 네. 보살님 요 장갑. 알았어. 한쪽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아니. 손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안 떨어지죠. 내가 오늘 네. 그 눈에 이제 보살님과 같이 하고 왔는데 칼이 없으셔. 이 사람 이사를 했는데 이분이 예, 뭐 없어. 자, 그럼 내가 나는 이제 이렇게 없을 때 이걸 어쩔까? 어째 그냥 이대로 먹을래요? 아니지. 낫으로 한번 내가 한번 까보겠습니다. 농부니까 실력을 발휘. 농부 소녀니까 낫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실력 발휘. 아무나 떠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거. 사실은. 이제 반만 자르고 나면요. 잘랐죠.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까는 거. 사실 껍질째 먹어도 되는데. 배는 이렇게 뭐지? 이렇게 껍질을 잘 안 먹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칼이 없을 때 낫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드셔보십시오. 되게 잘 됐죠? 네, 한번 드셔보세요.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아, 보자님 이거 햇빼네. 맛 좋네. 확실히 햇배가 맛있어. 예쁘게 깎아줄게요. 맛있다. 이거 뭐. 나는 칼이나 낫이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렇죠. 나는 차이 없어. 이제 모양이 틀릴 것 같아. 예. 얇게 깎아서 그렇습니다. 예. 기술이 좋아서. 낫이 좀 뭐지? 그거보다 그냥 가도칼보다 더 좀 가늘게 껍질이 벗겨지는데. 어, 얇게? 응, 더 얇아지는데. 어쨌든 우리는 껍질을 까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지. 배가 맛있는 것 배가 햇배라서 맛있는 것 같아, 그죠? 네. 아유, 며칠째. 그냥 논에서 살았어요. 아 정말 너무 이상해요. 좀 힘들더라고. 그쪽 자리가 또 풀들이 없으니까 더 힘들어요. 보살님들 오늘 삼재 도와주셨는데 오늘 힘들다 그러시다. 오늘 쉬시라고 쉬고 이게 완전 익숙해져야 돼. 이 모든 그거에. 아직도 후덥후덥하네요 날씨가. 습이 많았고 습해가지고 날씨가
조금만 이제 벌크 타임 조금 하고 다시 또 일하러 들어가야 돼요. 그전 부사님 집이 우리 논하고 걸어서 5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딴 데 같으면 막 집에 올라가서 뭐 조금 뭐 이렇게 먹고 뭐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가까이 계시니까 여기서 그냥 막 샤워도 하고 또 옷도 여기서 세탁기를 또 빨아주시고 하니까 내가 진짜 이번에는 너무 덕을 많이 봤어요. 감사하더라고. 또 간식도 여기 와서 좀 얻어먹고 목마를 때는 또 냉장고에 시원한 물도 얻어먹고. 그러니까 이웃사촌이 좋다고. 응? 이웃사촌이 좋다고. 가까운 곳에서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이건 설탕이다. 배가 엄청나다. 물이 많아서. 내가 갈 중에서 제일 잘 안 먹는 게 배거든요. 안 드시는 게? 어. 달아서? 아니, 안 드는 게 아니고 안 땡겨서 잘 안 먹어줘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너무 목이 마르고 막 이러니까 이 배가 땀을 많이 빼셔서 이 배가 수분 섭취에 좋지. 아, 물이 많네. 물이 많아서 좋은 거야. 사과하고 배가 있으면 배를 먹게 되네. 일할 때는 거죠. 풀 다 마무리하려면 내 생각 예상하게 보름? 정말? 요 앞전에 저거 풀 하는 것도 저것도 얼마 두 달간 보살님 하루에 9시간씩 했어요. 9시간씩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왔는데 내가 지금 3, 4일째 했는데 5일 했구나. 지금 내가 딱 생각 계산하게 벌써 15일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됐냐면 돌아서 한 줄 가고 나면 벌써 요 5분 전에 또 풀이 나기 시작하고 또 돌아서 가면 또 풀이 나기 시작하고 계속 그러더라고. 아니 물은 조금 돼야 되겠던데요. 오늘 보니까 물 돼야 돼. 잘은 모르지만 오늘 일하면서 물 될 거라. 돼야 돼요. 물이 없으면 아직 안 돼요. 그래, 물을 완전 빼버려서 단 한 번 드셔봤습니다. 요령이 있기 때문에 이 강약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보살이 보살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해요. 잘하시네. 자, 이제 이걸 입으로 하세요. 여기까지 해줬으니까. 아, 드세요, 나. 왜? 가자! 치킨 까지! 나도 술 안 되는 게 뭐야? 군밥이 맛있어. 이제 30분 이제 브레이크 타임 하고 갑니다. 여러분, 어쨌든 추석 준비 잘 하시고요. 저는 이제 추석 전까지 모종 좀 심고요. 배추 모종 심어놓고 이제 벼만 하면서 이번 추석까지 그렇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복한 시간을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주였습니다. 행복하십시오.